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구약 99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묘하고도 귀한 말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나라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것은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정병진이다. 그러면 나는 이런 자다 그런 말이지 뭐 여호와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알아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잠깐만 그걸 좀 볼까요? 자,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오늘은 나는 여호와라는 그 의미의 네 번째 의미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두 번째는 나는 있게 만드는 자다. 나는 능력자요. 나는 전능자다. 두 번째 뜻이고 세 번째는 나는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심판자다 그런 뜻인데 지금 네 번째 뜻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의 네 번째 뜻, 이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에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버려요. 열 가지 재앙을 받은 다음 다 알아버려요. 여호와가 누구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도 알아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나가달라고. 자기에게, 자기 나라의 노동력에 얼마나 많은, 아마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있어서 애굽이 풍족히 먹고 사는데 노예 이놈들이 노예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의 내가 네 말을 여호와라는 말을 듣고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야 이런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그 독재를 하는 국가, 북한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재를 하는 국가, 북한이죠. 왜 독재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엄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 공산당이라는 것이 그 위에 있어가지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노동력을 요구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에 올라가서 공연을 무슨 극장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만경 무슨 극장인데 그 극장에서 한 10만 명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생부터 무슨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이렇게 무슨 게임 같은 멋진 카드 플렉션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일을 했잖아요. 그 평양 공연 그거 하는데 6개월인가 이상을 학교를 안 가고 아예 그 일만 한답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밤에 하는 쇼잖아요. 밤에 불빛과 이런 거 가운데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옷에다가 다 소변을 넣는다는 거예요. 냄새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냄새까지는 안 보였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뭔지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북한 그거 하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학교도 작파하고 엄청난 독재인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것은 하루에 그 뭐 조금 뭐 먹을 수 있는 빵 배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먹고 정당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시킨 일에, 물론 어떤 국가가 시킨 일에 우리가 어떤 따라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엄청난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요청하는 것을 만약에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요독수용소나 이런 수용소에 보내서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건 북한이 그렇게 계속 나가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합당하고 정당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바로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백성인데 어떻게 보내야?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사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을 치고 짐승을 칠 거예요.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거예요. 안 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자연을 쳤어요. 짐승을 쳤어요. 이제 마지막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 치는데, 죽이는데 이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란 말은 내가 누구다? 라는 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그냥 쓴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여기에 정당한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애굽의 모든 신들도 친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한다가 중요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심판한다 그 말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벌을 주겠다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른 말로 이 똑같은 말을 번역하는데 형벌을 준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형벌을 주겠다. 애굽의 신들에게 형벌을 주겠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이 뭔 잘못을 했을까요? 다시 출애굽 6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봐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이 여기도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 여기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불법 점거를 한 거예요. 여기도 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구속 속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나는 누구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도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한다고 돼 있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심판한다는 것은 잘못을 했으니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은 자를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너희들이 불법이다? 불법 정거고? 불법 노동력 착취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사흘길 지름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내 백성이 와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는 권한을 너희들은 침해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자유롭게 놓아줘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내 백성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너희들은 불법 정도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그래 나는 그 꼴을 보지 못한다. 내 백성을 고역을 시키는 바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신들을 나는 반드시 심판해서 나는 내 백성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절기를 지키고 기쁨으로 춤을 춘다. 이 하가그라는 말은 춤을 추다는 말이에요. 춤을 추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인간이면 누려야 할
마땅한 권한이요, 마땅한 일이요, 마땅한 축제예요. 이걸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불법으로 지금 점령당해서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어서 전혀 모르고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너는 불법으로 점거하겠다고 말합니까? 자, 다시 옛날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야곱이 기근이 들었는데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다고 곡식을 사러 보냈더니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 와서 살자고, 여기는 풍족하다고.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민족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 우리를 지배할까봐 이들을 비돔성, 라암세성을 지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고요. 정당한 애굽의 시민이었어요. 그냥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거 불법 점거한 거죠.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야곱이 들어간 다음에 430년인데 한 100여 년은 지배를 안 받았어요. 종노릇 안 했어요. 한 300년 이상을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데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하는데 종노릇 시키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네가 마음대로 굴복 뭐 복종시키고 마음대로 노동력을 착취해서 될 일이 아니야.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언론을 재갈 물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 하는 이런 조짐이 약간씩 보여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치는 겁니다. 바로를 치듯이. 위험한 일이에요. 요즘에 기독교를 가짜뉴스의 진원지락에서 어떻게 없애보려고 언론을 재갈 물리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지금 있단 말이죠.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동성애 불법이다. 이거 잘못되었다. 이건 죄악이다. 물론 동성애 대한 우리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껴안아야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고 쾌락만 즐기고 자식은 안 낳겠다. 온갖 혜택은 다 받아서 1년에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돈을 마라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해주고 그걸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즐기는 것을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제정해달라. 이것을 나라에서 NAP라고 해서 무슨 인권 무슨 계획해가지고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반대니까 기독교가 거짓말의 원상이다 해서 핍박을 하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종이면은 가서 종노릇 해야지. 지 맘대로 한다고 하면 되겠어? 바로가 정당하구만.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면 내 백성을 누군데 내가 노동력에서 보내. 나는 안 보내. 아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내 백성을 착취하는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고 애굽의 신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속성이 내가 나라는 존재는 나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어. 그들을 고통을 주는 자를 나는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고난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약적인 성경책에 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그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꼭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40장, 마태복음 1장이 40장이고 66이 요한계시록이듯이 꼭 그런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요. 40장부터 신약 성경처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44장을 넘어갑니다. 자, 빠리빠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왜 모세가 이렇게 정당에게 이렇게 지금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것이 불법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바로가 정당하고 모세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고 그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애굽을 심판해서 바로 너를 죽이겠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44장 24절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 주권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잖아요. 홀로 내가 이걸 지었다는 어느 누구도 내가 지은 창조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착취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홀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될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인간에 내려와서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지혜를 줄 테니까 나를 성결하게 해서 애굽의 신들로서 애굽의 왕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지금 불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지금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애굽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섬기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이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음을 받은 존재가 나를 향하여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3장 21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지 바로 너를 위하여 지은 거 아니야. 바로 왕 위에 내려와서 지혜를 줘서 꼬드기고 있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너를 위해 지은 게 아니야. 이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들은, 좀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지 바로를 찬송하거나 바로 위에 꼭대기에서 왕노하고 있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위해 지은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말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43장 7절을 볼까요? 4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해. 내가 만들었으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2장 7절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이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은,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춤을 추며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 들어가서 네가 그걸 노동력을 착취해서 네가 지금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네가 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사야 43장 15절을 더 볼까요? 43장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요. 내가 창조자로서 너희에게 왕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것은 내가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으니까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며 춤을 추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몰랐죠. 자기가 어느새부터 지배하는 왕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응당 자기가 지배할 것처럼 자기가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거지 너에게 있지 않아.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처절히 느끼게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바로를 친 것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북한 70년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오직 3부자 김일성 3부자 이것만 섬기도록 그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요독성 속에 보내고 고사포 사우스 죽이고 차우전 죽였어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소유인데 지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칼과 전쟁이죠.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사야 출애굽기 6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칼이나 전염병 기근까지 나와요. 선지자서 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끌어내려와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바로가 막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 너희들이 건드는 건 나는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백성을 괴롭히는 놈을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를 구출하여서 구출해 낼 거야. 나는 구원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나는 심판하는 심판주다. 그러니까 구원자와 심판주는요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는 구원자지만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의 신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언제 결정나느냐? 죽어보면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영원토록 그 심판을 받고 개인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죽을 때. 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했던 모든 죄값을 다 치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회개해서 빨리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그 심판의 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 못 드리게 방해했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죠. 나가 하나님을 누군데? 어? 이 불신 남편들이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저 목사하고 바람났는가 봐. 내 마누라 나한테만 어? 봉사하라고 내가 결혼했는데 교회 가서 쓸데없는데 봉사하고 자빠졌어.
너는 나만 나한테 밥해고 너는 내 집을 섬겨야지 어디 가서 섬겨?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 남편들이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노동력을 행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보신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자기 죽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 안 돼. 심판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지 우리는 죽을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 위에 누가 그렇게 군림을 하고 경배를 받으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해 나와가지고 애굽의 신들이 되어가지고 바로 왕을 그렇게 지혜를 주고 뭐 정보를 주면서 자기를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한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니네들이 뭔데? 나의 영혼을 너희들 지배.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소유야. 할렐루야. 나를 창조한 전능자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지. 나는 어떤 존재 너에게 지배당할 소유가 아니다. 귀신이 니 같은 것들에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주면 안 돼요. 오직 내 영혼을 주관할 수 있는 이는 전능자 나를 창조한 그분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춤추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일날 맞이 못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제요 기쁨이요 행복이다.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떤 존재도 나를 지배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말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말했던 이 모세처럼 우리의 정당한 고난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반대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는 이전부터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은 존재인데 결코 이것을 우상에게 줄 수가 없고 이것을 결코 인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사오니 이 드리는 것이 정당한 권한이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인간에게 함부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로 여겨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